안녕하세요. 최원혁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블루스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우울한 음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단순히 우울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스 음악의 시초를 대충 얘기해 보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 남부에 모카밭이 많은 농장지대에 거주하던 많은 흑인들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죠. 기독교의 힘을 빌어서 흑인 영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재즈의 기본이 되고, 그리고 또 블루스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의 그 우울했던 삶,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되어서도 여전히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었던 그런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기타와 칼, 그러니까 뭐 주머니 칼이라고 하죠. 주머니 칼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기타를 갖다가 긁으면서 슬라이드 주법으로 이제 연주하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흑인들이 주말이면 모였던 그런 그 술집이죠. 술집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델타 브루스의 시작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델타 브루스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흑인들이 시카고 쪽으로 공장이 많은 쪽으로 많이들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이 많은 쪽으로 이주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삶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만큼의 어떤 행복한 삶은 아니었대요. 거기서도 또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술 한잔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시카고 쪽에 블루스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량이 훨씬 더 큰 음량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어쿠스틱 기타만을 사용해서 했던 델타 블루스가 있다면 시카고 블루스는 이제 일렉트릭 블루스라고 불리는,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밴드의 구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당시부터 시작했던 그런 그 블루스 음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오늘 이야기하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블루스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지만 뭐 제 짧은 지식으로는 요 정도밖에 얘기하는 할 수 없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카고 블루스, 특히 그러니까 일렉트릭 블루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베이스가 본격적으로 블루스 음악에 같이 연주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버디 워터스나 이런 사람들의 연주가 처음에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체스 레코드, 그리고 또 그런 캐딜락 레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당시의 내용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디 워터스의 그런 연주 때의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했어요. 굉장히 심플해서 뭐 가령 뭐
후치쿠치맨 이런 그 음악에서 한 이런 느낌들의 연주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플했던 연주들, 이 이제 블루스 베이스의 어떤 그 거의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그 이후에 시카고 블루스, 그 이후에 60년대 말 70년대 또 히피 문화와 이 블루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나서 백인들이 많이 또 이 블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국이나 이런 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곳에서 블루스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고 반전이나 그런 히피 문화와 블루스가 만나면서 또 그 이 다양한 장르의 블루스 음악들이, 그리고 또 블루스스러운 연주들, 그리고 특히 기타 연주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늘 보면 기본적으로 블루스 베이스다 혹은 이제 블루스 음악이다 그러면 이제 8분의 12박자에 쭈따 쭈쭈 쭈따 쭈쭈 쭈따 쭈쭈 이런 리듬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블루스다, 이렇게 블루스 리듬이다 라고 생각하는 리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블루스 리듬, 블루스 베이스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이제 오랫동안 들으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보통들 보면 그냥 연주를 할 때 둔뚜둔뚜둔뚜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이스를 치는데, 그렇게 베이스를 연주하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박진감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둔뚜둔뚜가 아니고 뚜둔뚜둔뚜둔뚜둔,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듬이 뒤집히는 거죠. 리듬이 뚜둔뚜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아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그러니까 8분의 12박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블루스다 하면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의 그런 곡을 하나 연주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세 코러스에 걸쳐서 이렇게 약간 그 코드 진행도 좀 바꿔보고 그다음에 라인이 나가는 방향도 좀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이런 종류들의 그 블루스페이스 라인은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그 백인 블루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코드가 약간 코드 진행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올맨 브라더스 스톰 인 먼데이라는 곡을 가지고 올맨 브라더스가 이렇게 그런 코드 진행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런 진행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인데 잘 보시면 이제 왼손이 약간 그 고스트적인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너무 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풀어지는 뮤트.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진행도 있고요. 요거는 뭐 그 분위기에 따라서 곡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끊었다가 이렇게 쭉 이었다가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치면 되겠나기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상승 때는 점점 그냥 이제 뭐 파워업을 해서 상승 때 세게 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잡아들였다가 다시 또 탁탁탁탁 끊어졌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피크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 이런 느낌의 그 플레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올맨 브라더스나 이런 연주인들 들어보면은 피크로 연주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피킹 뮤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피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끊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피크로 연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음악을 들어보시면 더 이렇게 재미있게 잘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블루스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 이런 그 8분의 12 박자의 그런 블루스 베이스에서 블루스 베이스가 그냥 단순히 심플한 리듬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기인가부터는 이렇게 베이스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타의 그 기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 핸드릭스 그 레드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거기서 노엘 레딩이 하는 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스토리를 갖다가 같이 옆에서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떤 그 안내자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올맨 브라더스로 오게 되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신비한 사운드를 낸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 그냥
단순히 베이스가 베이스로서의 기본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도 이제 화려하게 연출을 이제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의 핵심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카피를 하고 뭐 와 멋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블루스 베이스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까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접근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 다음 순서로는요 셔플 블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뭐 비비킹 시절부터 당연히 이제 있어 왔지만 이제 스윙 블루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스윙스러운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스윙은 아니고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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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쿵딱 쿵딱도 있지만 그 리듬이 좀 더 변형이 돼서 뚜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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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블루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레이본과 더블 트러블의 그 연주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블루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쳐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셔플 블루스라고 한다면 스티브 레이본, 그러니까 토미 셰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로도 많이 치고요. 그 다음에 핑거링도 잘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냥 핑거링으로 표현하기 좋은 것들은 1, 2, 3, 4 그래서 굵은 줄 개방현을 뮤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느리게 보면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비비킹의 그 옛날 음악들 들어오면 후따후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두다 두두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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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로 이렇게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약간 빠른 블루스에서 셔플 블루스로 베이스 연주할 때 이렇게 많이들 연주합니다. 그래서 보통 셔플 블루스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브루스 베이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60년대 말 70년대의 사운드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른 다른 종류의 브루스 베이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